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 오늘이 7월 20일 새벽 시간인데요. 안개가 자욱 꼈습니다. 근데 오늘은 논에다가 이삿걸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삿걸음 주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치파렐리 이 치파렐리를 이용해서 요 무레타 비료 요것도 이제 NK 비료인데 요거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살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ml 컵으로 여기다 두 컵을 탔거든요. 그래도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할 경우는 한 3컵, 2컵 반 정도 이렇게 양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3컵 넣어도 녹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200ml인데 200ml 컵인데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두 컵을 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살포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해봤는데 별 차이 없이 잘 돼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해서, 왜냐면 제가 이제 이삿걸음 주는 시기를 한 열흘 정도 늦었거든요.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삿걸음 주는 시기는 모내기 후 두 달 정도 됐을 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뽑아 보겠지만 이제 밑에 뽑아 보면은 거기 이제 마디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치파렐리를 이용해서 이삿걸음 주는 것을 또 이렇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해서 무레타 비료라는 것을 이제 200ml 컵으로 두 컵 아주 가득 넣어서 했으니까요. 400ml를 넣어서 이게 치파렐리를 이용해서 이삿걸음을 줬습니다. 올해 어쩌다가 이삿걸음 주는 시기를 놓쳤어요. 이제 모내기 후
딱 60일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벼 이삭 폐기 한 20일 전후로 25일 정도 그때 주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이삭거물을 너무 일찍 주게 되면은 뭐 벼가 이제 쭉정이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너무 늦게 주게 되면은 벼가 익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키만 쭉 크고, 그래서 너무 늦게 주게 되면은 뭐 밥맛도 없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오래 늦어서 이 치파레를 이용해서 이삭거름 대신에 무레타 비료를 타서 이렇게 줬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래는 이제 날짜를 계산 안 하고 이제 오며 가면 이제 요 벼 줄기를 하나 뽑아 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마디가 하나 딱 생겨요. 그러면은 밑에 있을 때 이렇게 주거든요. 한번 제가 한번 뽑아 볼까요? 여기 있는 거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뽑아 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마디가 하나 있을 거예요. 마디. 자, 벌써 마디가 한 1cm는 컸네. 요게 한 마디가 한 5mm 정도, 5mm 정도, 한요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줘야 되는데, 제가 한 열흘 정도 늦췄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이제 이삭이 요게 이삭 같아요, 이삭. 이삭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카메라는 잘안 보일 텐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디가 한 5mm 정도, 이렇게 밑에서 5mm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로 저희 동네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장화에 물이 한가득 찼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새벽에 이슬이 올라와가지고 그 이슬이 제 장화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월 20일, 원래는 7월 10일경에 줘야 되거든요. 7월 10일경에 줘야 되는데, 올해 이제 뭐 옥수수 따고 또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새벽에 이 치파렐리를 이용해서 무레타 비료를 이렇게 한 통에 400ml 통씩 넣어서, 원래 무게로 해야 되는데 400g 정도, 500g 정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넣어서 살포를 하였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올해도 풍년농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펼 무렵에 여기다 이제 도열병약이라든가 뭐 깨시무늬병약 그런 거 이제 또칠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